예, 밥으로 드릴까요? 빵으로 드릴까요? 밥? 빵? 빵 드릴까요? 밥 드릴까요? 어? 빵? 저는 빵? 빵으로 주세요. 저는 밥으로 할게요. 어이? 밥? 빵? 아리송한 이 음식의 정체는? 옛날부터 이걸 먹으려면요 빵이나 밥 뭐지?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했었어요. 메뉴를 선택하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죽인가? 바로 구스타브 브라보 맨날 죽잖아 이거. 아 이거 야, 아 뿌려가지고 이거는 예전에 막 그랜드 피아노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. 이런 거 먹으려고 가면 아 맞아 진짜 밥이나 스프 중에 하나 택해야 됐죠. 에그타이저 먼저 먹는 거 아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. 아 나온다 나온다 요거지. 이거 옛날 경양식이라고 해. 경양식. 그렇지. 경양식 돈가스. 맞아. 이렇게 밥도 나오고 경양식집이라고 했어. 나오고. 아, 웬일이야. 한 접시 뚝딱은 기본이죠. 진짜 국민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빠랑 처음 갔었는데. 크림 수프에 등장하시죠. 아니야, 국민학교 때였죠. 되게 특별한 날 먹잖아요. 왠지 나 뭐 되는 느낌이었는데. 취향 따라 골라 먹는 밥이냐 빵이냐. 밥 아니야. 이거 수프에 찍어 먹으면 맛있죠.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는 게 괴롭다. 이거죠, 샐러드 이거. 사라다.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바삭한데 촉촉한데 바삭한 돈가스 등장합니다. 여기 아까 학교 앞 돈가스랑 좀 달라요. 아, 저 서걱거림. 저 칼질한테 들어가는 그 서걱거림. 그립네. 그치, 썰어줘야지. 이거 한 번에 썰어놓으면 안 돼요. 소위 말하는 칼질이라고 하죠. 맞선 볼 때. 맞선 볼 때. 깜짝아. 그러네. 잡았고, 그때 그. 옛날 말로 칼질한다 그러잖아요, 그죠? 그때 혹시 맞선 보셨던 분이 지금의 혹시 배우자분이신가요? 어? 아니요. 저는 맞선이 아니라. 저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. 실패하셨고. 추억에 흠뻑 젖은 이들. 돈가스 한 입에 옛 추억 하나 둘 떠오르나 본데요. 밥이 항상 모자랐어.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이제 경양식집에서 나비 넥타이맨 그런 웨이터 아저씨들이 이렇게 스프를 갖다 주고 맞아요. 밥을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랑 지금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일단은 관객들의 아... 평가 나쁘지 않습니다. 감독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? 세월이 야속하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경양식 돈가스 감독님 맞으시나요? 저는 조 감독이고요. 진짜 감독은 조옥이 계세요. 아, 조 감독이 어디 계신데요? 조옥 쪽에 계시네요. 어디요? 저기. 조 감독님이시면 되게 높으신 건데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경양식 돈가스의 감독님 맞으세요? 예, 네, 맞습니다. 경양식 돈가스 연출을 맡은 전창섭 감독. 와, 아, 아내분이신가 보네요. 감독님 인터뷰 신 넘버 원. 지금까지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좀 뭘까요? 어때요? 제 생각에는 첫 번째도 맛인 것 같고요. 네, 뭐 두 번째도 맛이고, 그다음에 이제 향수가 조금 곁들여 있어요. 소금이 있죠. 지금 진짜 영화 감독 빙이 되셨어요. 맛과 향수의 핵심 포인트. 아, 이 소스. 바로 이 소스에 있다는데요. 월계 수잎. 루? 월계 수잎. 직접 볶은 무, 후춧가루, 우스터소스, 케첩 등 10여 가지 재료를 넣고 3시간 동안 졸여주면 아, 감칠맛 나는 돈가스 소스가 완성! 우와! 요즘 같은 때는 조금씩 맛 변화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다른 걸 몇 번 시도는 해봤는데 이제 손님이 이제 와서 어? 옛날 맛이 아닌데? 아, 그럼 안 되죠. 그래요. 그게 그리워서 저렇게 알죠. 뭐 맛이 더 좋아졌다 나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맛이 나야 돼. 한결같은 맛을 고수한다는 감독님. 트렌드를 쫓기보단 옛 맛을 찾는 손님들에게 더 집중하신다는 거예요.